우리 이용 오! 오늘은 날씨가 흐릿하네요. 오늘은 저희 독일 일정 중에서 가장 제일 매우 very important한 day입니다. That's right. That's correct. 저희는 지금 뉴에르 브루클린으로 갑니다. 가시죠. 아 잠깐만 반지에 지금 강냉이 다 털릴 뻔했어. 저희는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달려가지고 지금 뉘르부르크링 근처에 지금 인접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, 오늘은 뉘르부르크링 열리는 날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경기가 있기 때문이에요. NLS라고 뉘르부르크링 레구레이스 경기가 펼쳐지는 날인데, 현대의 도움으로 그 NLS 경기를 미디어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,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뉘르부르크링이 일반 개장이 됩니다. 그때 저희가 주행을 예약을 해놨어요. I30N DC2로 주행 예약을 해놨는데, 그거는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. 일단 가고 내일은 또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서 I30N 혹은 I30N 패스트백으로 택시 주행이 잡혀 있습니다. 원래는 제가 TCR을 타고 싶었어요. NTCR을 타고 싶었는데 그거는 트랙데이가 있는 날만 운행을 할 수가 있대요. 왜냐하면 그 TCR 차량은 공도주행이 안 되는 차량이라서 이 뉘르부르크링 투어리스트 트랙이 일반 도로인가 봐요. 그래서 트랙데이가 아닌 이상은 그 차가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없다. 아쉽게도 TCR은 타지 못하지만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전문가 인스트럭터 가 운전을 해주는 I30N과 I30N 패스트백을 택시 타임으로 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네. 독일에 계신 구독자분도 만날 예정이죠. 신사형 멋있지? 네! 자기 엄청 흥분했나보다. 목소리가 엄청 커서 그래? 야! 내려볼게! 내려볼게! 후! 무서워. 오 뭐야? 어 저기 코너 있다! 뭐? 저기 있잖아 트랙! 아! 트랙. 아 저기가 그럼 구경하는 데인가? 그니까 헐. 오 여기도 트랙이 있네. 다 우와 헐 구경해. 니르다 저기다 N이다 N 현대 현대 N. 와 이게 비현실적이야. 이게 니 저주유소다. 아, 저기 앞에 저주유소다 헐. 우와 여기 왔어 헐. 여기 와 사람들 죽는 거 봐. 와 헬로 안녕 나는 I20이라고 해. 다 쳐다본다. 와 여기 왔어. 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. 아 신사용 미래에 왔습니다. 우와 오, 링택시 차들 여기 다 있네. 와 992 GT3입니다 여러분. 와 GT3 RS 우와. 여러분 뉘르부르크링입니다. 여기가 바로 그린 헬 녹색 지옥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인증된 미디어가 됐고요. 이제 저희는 이제 패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와 미쳤다. 와 여기가 현대 N 라운지. 아 오 미래에 있는 라운지라니. 와 대박입니다 진짜. 진짜 VIP네.
그리고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이거 미디어 입고서 돌아다니니까 엄청 많이 쳐다보네요. 네,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NLS라 그래가지고 뉘르에서 펼쳐지는 내구 레이스 경기입니다. 원래 뉘르 24라는 내구 레이스 경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내구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좀 쌓아가지고 잘하는 선수들이 나가는 게 24시 대회고, 이거는 이제 뭐 6시간 혹은 4시간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, 오늘은 6시간짜리 지금이 세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가 취소가 됐대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가하는 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지금 엄청나요. 와우! 멋있죠? 어디 누가 이런 걸 보여줘? 하하, 미쳤네. 오! 오! 와이프가 더 좋아해 지금. 미쳤나봐요. 야, 여기가 지금 뉘르입니다. 여러분, 신상은 지금 뉘르의 지금 트랙을 밟고 있어요 지금. 말이 됩니까 이게? 와! 오,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와,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. 레이싱 걸 하나 없는 이 건전한 그리드.
미쳤습니다.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유튜버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잘 왔어. 뉘르에서 이러고 찍고 있겠습니까? 와, 아, 엄청납니다. 이제 저희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믿기지가 않아. 너무 흥분돼요. 아, 너무 멋있다 진짜. 와. 시작했고 지금 포메이션 랩을 돌고 있습니다.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. 미쳤습니다 진짜로. 레전드다 진짜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사랑해요 현대. 여기가 이제 현대 N 라운지고 사실은 현대 NTCR이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사정상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. 다른 테스트랑 겹쳐가지고. 아 진짜 뉘르에서 달리고 있는 N을 좀 찍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라운지도 이용하고.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4시간을 내리 달리는 것도 대단하고 이게 오늘은 4시간이지만 6시간, 8시간, 뭐 12시간짜리도 있고 진짜 진검승부는 24시간이잖아요. 24시간을 이거를 계속 타고 있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 사고 났다. 지금 그 한국에서도 이제 슈퍼레이스 열렸고 귀국하면은 엔페스티벌도 개막하거든요. 넥센전도 이미 개막을 했고 진짜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. 그 현장의 그 열기 자체가 TV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. 한국에서도 이제 유관중 됐잖아요. 전부 다 이제 갈 수 있는데 직접 가서 그 열기도 같이 느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구레이스라 가지고 4시간 내내 막 이러고 있는 게 한국인 정서에는 솔직히 좀 맞진 않습니다. 얘네들은 그냥 뭐 자판 깔아 놓고 맥주 마시면서 그냥 24시간 내내 그냥 그러고 앉아서 보고 있는 걸 즐기는 애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내구 레이스가 아닌 그런 스프린트 경기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박진감이 넘친단 말이에요. 직접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 온다 온다 온다. 피트 들어온다 피트. 진짜 죽인다 막 저기서 막 불빛이 막 빠. 저기 보면 저기 카메라 안 당겠다 그지?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. 와. 후. 와. 와. 미쳤습니다 진짜. 와. 헐. 제가 약간 카메라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코너가 유튜브 코너가 아니었어요.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있는 코너가 바로 여기인데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사람 엄청 많습니다. 오호호호호. 대박이다 진짜. 여기로 왔네. 이 실제로 보면은 이 고저 차가 진짜 엄청나요 진짜.
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는 거 계속 차 지나다니는 것만 보는데도 재밌네요. 차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그렇고, 그리고 진짜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보조차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저희 이따가 타러 가야 되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. 무섭겠어요? 무섭습니다. 너무 무서워. 차가 구경하는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일찍 잘 왔다 잘 가네. 네, 저희는 이제 그 체크인도 해야 되고, 저 경기가 끝나면 저 트랙을 제가 지금 네?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네. 어땠을지 모르겠어요. 독일의 이런 자동차 문화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현대 쪽에 부탁을 해서 이 경기에 현대차가 출전을 하지 않음에도 나는 가서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. 여기가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도 그렇고 선진국이잖아요.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캠핑 의자까지 갖다 놓으면서 저렇게 재밌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킷도 있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비록 제가 이 독일 일정 때문에 슈퍼레이스 개막전을 못 갔지만 그거 되게 아쉽기는 하거든요. 올 한 해 그래도 이 시즌 동안 열리는 레이스도 꾸준히 가서 이제 이것처럼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좀 남겨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앞으로 신사용 채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베리베리 땡큐 하겠습니다. 뉴르 주행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시죠. 용바! 용바!